는 2008년 개교한 차유령 국립고등학교입니다. 부영고등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을 통한 실력과 인격,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알았지? 부영고가 이런 곳이야. 이제 부영고 학생이 고백하는 걸 보러 가볼까? 우리 이쁜이 오빠랑 데이트 한번 갈까? 오빠는 무슨 고등학교인데? 오빠? 부영고등학교지. 부영고등학교에서 이번에 골든벨을 한다던데 날 정말 좋아한다면 날 위해 골든벨을 울려봐. 날 위해 골든벨을 울려봐. 골든벨을 울려봐. 울려봐. 골든벨? 알았어! 널 위해 울려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인공은 멋지게 골든벨을 울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답은 춤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 후 하나에 이것이 내 쌈, 이것 구멍으로 하늘 보기, 급하면 이것 허리에 실매었을까? 5번 문제 답판을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개도 있어요. 그냥 개도 개. 있어요. 신우이 하나에 이것이 내 쌈. 신우이 하나에 개 내 쌈? 정답은 바늘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봄이 되면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 몸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일시적으로 생기는 이것 때문인데요. 일종의 생리적 부적응 현상으로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닌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6번 문제 답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춘몽 있고 고충 있고 축농증 확신이 있나요? 아, 확신이 없어요. 알겠어요. 정답은 춘곤증입니다. 옛 문인들의 그림에 이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노인이란 뜻의 해로라고 불리는 이것이 부부의 해로를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인데요. 또 자기 몸통보다 긴 수염만큼 오래 살라는 뜻도 지닌 이것은 무엇일까요? 등이 굽어 있어서 바다의 노인, 수염이 길어서 물속의 신선, 이런 별명들을 갖고 있죠. 네, 7번 문제 답판 들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잉어 있네요. 잉어. 해마가 있어요. 메기 있네요. 메기. 거북이가 수염이 어디 있는지. 정답은 새우입니다. 자, 선규 학생, 오늘 골든벨에 나왔어요. 직접 나와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정말 새롭고요. 진짜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아요. 지금 떨어져가지고요. 아, 지금 일찍 탈락을 해가지고. 그래요. 이게 탈락 같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본인을 좀 위로해주면 좋잖아요. 그럴 만한 사이가 있나요? 네, 있어요. 궁금한데? 혹시 여자친구? 아니, 남자예요. 아, 그래요? 네. 누구예요?
저기 먼저 아까 7번에서 떨어진 예. 양승원 군.